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락커 서문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억해줘 널 사랑한 한 슬픈 영혼이 여기 있었다는 걸 이젠 너의 곁을 지킬 수 없는 날 죽었다고 생각해 사랑 없는 삶 그것과 같을 테니 서문탁이 이름인데요. 사실은 성이 서문이고 이름이 탁이에요. 본명은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예명을 지을 때 제가 이제 데뷔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 사장님께서 이제 철학관에 가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수가 잘 될 수 있냐며 철학관에서 지어오신 이름이죠. 서문이 말 그대로 서쪽의 문이에요. 서문, 으뜸탁. 서문이라고 하면 이제 사대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대문 안에서 으뜸 가는 가수다 뭐 이런 뭐 이름입니다. 여수는 제가 고향이고요. 태어났고 두 살에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뭐 그때의 기억은 거의 없고 지금 제가 여수라고 하면 이제 기억나는 거는 10살 때쯤에 그때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수 돌산대교 보고 또 오동도에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가서 오동도에서 동백꽃을 보면서 그 동백꽃 노래를 막 부르던 그런 사진 같은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는 좀 있죠. 제목이 일곱 번째 봄이라는 곡인데요. 일곱 번째 보험이라고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세요. 대중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조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준비를 좀 해본 곡이에요. 그래서 더 섬세한 감성이 들어갔다고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불러온 노래들보다는. 그래서 일곱 번의 봄이 오는 동안에도 지나간 사랑을 잊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곡이거든요. 본인의 경험담이 같은데. 아니 사실은 제가 노래를 받기 전에 우리 작곡가분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노래를 다 가지고 오셨는데 나랑 내 얘기랑 너무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곱 번째 봄까지는 아니고 한 다섯 번까지는 버텨봤거든요. 이렇게 또 봄이 와도 그대는 오질 않네요. 그대 기다리고 그댈 바라는 게 잘못인가요? 일곱 번 가수들 같은 경우는 팬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선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정규 앨범이죠. 쉽게 말하면 제 한 앨범의 작업을 이제 한 10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앨범 색깔에 맞는 그런 곡들을 준비해서 들려드리는 거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인데 사실 요즘에는 그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너무나 안 들려지고 잊혀지는 노래들이 많아서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들을 수 없는 혹은 들려지지 않는 그런 얘기가 돼버린다면 아무리 저한테는 중요한 얘기여도 쓸모없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천천히 얘기 나눈다 생각하고 싱글로 이렇게 한 곡씩 한 곡씩 발매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남성 로커인 줄 알고 좋아해 주셨죠. 주목을 정말 많이 받으셨고 많은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데뷔 때 생각하시면 굉장히 정신없고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열심히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노래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뭐 공연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인터뷰도 막 저돌적으로 막 다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이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락 곡이 그때는 거의 남자분들만 많이 노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자가 이렇게 파워풀한 락 음악을 하는 가수들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예쁘게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데뷔를 하시게 된 거예요? 데뷔하기 전에 그 아마추어들이 이제 자기 노래를 한 곡씩 참여하는 그 앨범에 저도 이제 우연히 참여를 하게 되는데 기념 공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발매 기념 공연. 저는 이제 밴드가 없고 그런데 마침 같이 참여했던 아티스트 중에 보컬이 없는 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그 공연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공연을 보신 그 매니저분이 이제 저를 스카우트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22살에 데뷔해서 정말 1집을 발표하고 바로 너무 잘 된 거죠.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이랬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누구나 데뷔하면 잘 되는 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참 몰랐는데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더라고요. 네. 저돌적인 팬들도 많았을 것 같고 팬심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네, 그런 팬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 가수들한테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침 PC 뭐 이런 게 막 성행하던 이제 커가던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PC에서부터 그 소문이 나고 거기서 팬클럽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는 뭐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쫓아다니고 제가 한 5집, 6집 이렇게 낼 때까지만 해도 정말 팬들이 플랜카드 들고 와가지고 공연장마다 이렇게 소리쳐주고 저는 행운한 것 같아요. 그런 팬들의 사랑도 굉장히 많이 받은 편이죠. 잊지 못할 팬과의 뭐 이런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너무나 많이 있지만요. 지금 제가 이제 같이 일하고 계신 분이 저희 예전 팬클럽 회장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데뷔할 때 99년도부터 이제 저를 쭉 봐오셨고 어떻게 보면 가수 서문탁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저와 같은 꿈을 지금도 꾸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아마 저한테는 가장 큰 에피소드가 아닐까. 노래방 가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서문탁 씨의 노래, 뭐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사슬, 뭐 이런 명곡들 예,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 혹시 본인도 노래방에 가셔서 그런 대표곡들 들은 적 있어요? 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저도 옆방에서 제가 가서 이제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옆방에서 막 3인곡 부르고 막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부르고 막 목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렀죠. 그 방에 가셔서? 아니요. 아, 옆방에서. 아, 네. 그랬는데 옆에서 이제 들으시고 오신 거죠. 이게 누구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번 이제, 네. 사실 이제 엄마에게 좀 효도를 하고 싶다. 저 엄마가 혼자 네 딸을 다 키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인생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가 조금이나마 보상을 좀 해주고 싶다. 물질적으로도 조금은 좀 편안하게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데뷔를 했어요. 제가 가수가 돼서 활동을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잘 됐잖아요. 첫 앨범부터 3집까지 계속 너무너무 잘 됐기 때문에 좋았을 법도 한데 제가 생각했던 가수의 모습과 제가 활동해본 가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연예인이라는 거 그런 게 이제 저는 그냥 내가 가수니까 난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노래 열심히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는 거 그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이외에 멋있는 척을 해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친구들도 이제 저를 가수가 되고 나니까 친구 이수진이 아니라 가수 서문탁으로 저를 대하는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소외감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이게 나의 꿈이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다.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집 앨범이 끝나면서 이제 저의 첫 계약이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죠.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쉬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 시간보다는 가족들과의 못 지냈던 시간, 또 친구들과 못 지냈던 시간, 이런 것에 더 할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가까운 일본으로 이제 갔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원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가 지금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노래 부르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얻으셨어요? 그런 깊은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런 계기가 마련이 딱 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간 지 한 두 달 만에 한국 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근데 그분 말씀이 이제 일본에서 연락이 왔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화산고라는 영화가 유행이었고 그 영화를 일본에서 이제 상영을 하는데 일본 사운드 트랙을 그 일본 프로듀서가 다시 이제 제작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가수가 아니라 한국 여자 락커가 그 주제가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여자 락커를 찾으셨대요. 그래서 한국 쪽에 이제 그 연이 닿는 분들에게 CD를 다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를 선택을 하셔서 저희 회사 쪽으로 이제 연락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하겠느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말도 굉장히 서툴 때였는데 일본어로 다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어로 이제 녹음하고 그런 작업들이 또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앨범을, 그러니까 저의 일본어 앨범을 발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이제 매니지먼트사가 붙어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아, 이게 그냥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졌으나 결국에는 이게 나의 갈 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나의 숙명, 운명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일본어로 정말 독한 망으로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네. 한국에서 이제 다시 활동을 만약에 해야 되면 빨리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갔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빨리 배우고 와야 된다. 근데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6개월이라는 게. 학교만 다녀서는 빨리 늘 수가 없다. 그런 판단에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최대한 일본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찾는데 말을 못하니까 아르바이트를 써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찾은 아르바이트가 그 라면집에서 주방 보조, 말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일본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혔기 때문에 정말 많이 또 배울 수가 있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거의 만나지 않고 거의 현지 사람들 위주로만 이제 만나면서 일본어를 배웠죠. 목표를 세우시면 이렇게 정말 그 옆을 돌아보지 않고 쭉 달리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맞아요. 제가 좀 단순한 스타일이라서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것보다 하나에 완전히 올인해서 집중하는 걸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중을 안 할 때는 굉장히 산만하고 굉장히 게으른 편인데 집중을 딱 했다 하면은 뭐 정말 성격이 급해지고 빨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 생활하시면서 귀신을 보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저희 자취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그날 이제 아는 동생들이 마침 이제 놀러 와 있었던 차였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누워서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부터 아기 웃음소리 있잖아요. 깨르르 깨르르 하는 그런 웃음소리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면서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비몽사몽에 그냥 계속 잠을 청했는데 까르르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갑자기 제 입을 누가 이렇게 손으로 막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 손이 정말 조그만 느낌 아시겠어요? 작은 손으로 제 입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제 깨려고 막 노력을 했더니 그때 이제 옆에 놀러 왔던 그 친구들이 이제 알아채고 언니가 이상해 하면서 그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깨워줘서 이제 일어났죠. 다행히. 이제 그게 가위였는지 뭐였는지 약간 이렇게 뽀글뽀글 파마한 아기 얼굴 그런 것도 살짝 보이고 네 아무튼 뭐 희한한 경험이었죠. 귀신을 보면 앨범이 잘 된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녹음실에서 아 녹음실 아 네. 이건 자취방에서 모셔가지고 네. 소음이 좀 적으셨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잠을 잘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틀에 한 번씩 잠을 잤어요. 애써 놀란 표정을 감추면서 그래도 괜찮다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네, 제가 조용히 놔줬죠. 내 음악을 지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더 훌륭한 음악이 되지 않을까. 대중들에게도 더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